정중하게 도를 통해서 간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지는 안 되고 오직 그냥 하늘공 허경영을 만나서 축복 하나 받으면 모든 죄업에서 해방돼 버려. 해방돼. 불교에서는 자성미타, 유심정토라고 그래. 자기 마음 속에 부처가 있고 마음 속에 자기 성품 속에가 바로 그게 미륵이다 이 말이에요. 미륵. 미륵 부처가 자기 성품 속에 들어 있고 자기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정토. 깨끗한 세상. 정토 반대가 뭐죠? 예토죠. 더러운 세상이 아닌 깨끗한 천국이 들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인간의 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성은 미륵이고 마음은 정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야 오늘 밭에 가서 씨를 뿌려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흙을 적당히 덮어야 되겠지. 그죠? 흙을 너무 두껍게 덮어도 문제가 있고 너무 깊게 심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다가 흙을 씨를 뿌릴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정토를 만들 수도 있고 예토를 만들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토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그냥 더러운 그 씨가 안에서 꼬부라져 죽어버리고 그냥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심성에는 미륵이 들어있다. 이거는 뭐 무슨 말이요? 심성, 우리 마음의 심성에는 석가모니의 말이야.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마음에는 미륵이 들어있고 우리의 심성에는 우리의 성품에는 미륵이 들어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옥토, 정토가 들어있다. 깨끗한 흙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판단이 부족해서 관, 우리가 판단 에? 판단이 부족해서 관찰하는 능력이 판단이 부족해가지고 잘못 관찰해가지고 지옥을 만든다 뭐 이 말이야. 그러나 이거는 우리는 뭘로 해결해버리죠? 백급 적집제 축복돈 당진.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축복받아버리면 모든 전생의 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다 없어지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백급 적집제 이 말은 불교적인 말이지만 이 말은 백급 적집제 백급 동안 지은 죄 일념 돈 당진인데 여기 말처럼 일념 돈 당진인데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 축복을 받아버리면 축복을 받아버리면 그냥 싹 없어져버려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백급 동안 지은 죄도 축복 한 번으로서 싹 해버리고 백번으로 가면 되는데 뭐 복잡하게 뭐 자성미타니 유심정토니 이렇게 한다고 그게 마음속에 미력이 살아나오나? 나쁜 마음만 생겨. 자꾸 뭐 여자 쳐다보면 이쁜가 안 이쁜가 뭐 돈을 쳐다보면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오죠. 부모님 늙은 부모들 쳐다보면 아이고 돈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 잘 봉양해야 되겠다. 저렇게 금방 돌아가실 텐데 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선한 것도 있고 여기서 조만간 갈 때는 여자를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다가 저 가니까 다 늙은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유 우리 어머니 저렇게 늙기 전에 빨리 돈 벌어서 좀 좋은 집 지어서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금방 효자가 됐다가 금방 탕화가 됐다가 아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겠죠? 아 그렇게 걱정을 하고 가는데 산을 싹 넘어가니까 갑자기 어두워져 버렸어. 길이 안 보여. 근데 저기 불이 켜졌네. 가보니까 절세 미인 가부가 집을 문을 열어줘.
그래서 아 이거 이 산에 막 짐승 소리도 나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좀 하룻밤 여기 방이 있으면 하나 좀 주면 어떻겠냐. 아 방이 없대. 하나밖에 없대. 그래서 뭐 한쪽 구석에서 좀 주무시고 가라고. 그래가 잤는데 둘이서 자버렸어. 이게 인간이야. 아 맞아 맞아. 응? 그 산속에 그 여자도 외롭고 그 남자도 외로워. 그렇잖아. 그런데 그 남자는 떡두부 같은 아들 딸이 있는 남자야. 그 여자는 남편이 죽어서 장례 치른 지가 얼마 안된 가부야. 뭐 이렇게 되면 또 이게 거기서 자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야. 인생이 가다가 어떻게 이거 자성미타요 유심정토를 믿을 수 있나? 그래 안 그래? 이 사람이라는 건 홀로 가다가 잘못 만나면 그냥 탈선하게 되고 잘 만나면 또 애국도 하게 되고 독립운동가도 됐다가 또 배고프면 도둑놈이 됐다가 뭐 그래 안 그래? 일본 순사를 만나면 폭력배가 됐다가 막 일본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이 됐다가 또 가다가 아 그래 안 그래요? 독립운동가도 뭐 사람도 죽였다가 살인범도 됐다가 불효자 부모를 버리고 도망갔으니 불효자지. 또 마누라 애 공부도 안 시키고 도망갔으니 뭐 그것도 그 아주 그 나쁜 놈이잖아. 이런데 또 국가를 위해서는 또 열심히 뛰어. 뛰다가 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아무도 없어. 소 떼보니까 밥이 있네. 그것도 주워 먹고 가. 도둑질도 하는 거야. 그거 보니까 막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어. 한 가마에 챙겨 들고 달아나는 거야. 그 독립운동가의 일생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도를 통해서 간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지는 안 되고 오직 그냥 하늘궁 허경영을 만나서 축복 하나 받으면 모든 죄업에서 해방돼 버려. 해방돼.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믿고 나가다가는 자기 마음을 믿고 나가다가는 절대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 아, 자기는 절대 유혹을 안 넘어간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술집에 가면은 술집 여자한테 흔들리게 돼 있고, 맞죠? 어디든지 놀이터에가 도박판에 가면 그게 흔들리게 돼 있어, 돈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저 정선 옛날에 카지노 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옆에 가면 냄새가 나서 못 있는데. 그 사람들 카지노에 파는 사람 옆에 왜 그런가 했더니 세수를 하거나 모욕을 하면 돈을 잃는다네. 한 달간 목욕 안 하고 세수를 안 해요. 어? 돈이 씻겨 나간다고. 아 그러니까 이 딜러들이 냄새가 나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술까지 먹고 말이야. 씻으면 안 된다는 게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말이야. 양복에 비듬기까지 내려온대요. 그런데 그 카지노에 미쳐가지고 말이야. 그왜좀 아시죠? 아유 씻으면 돈다 잃어. 이러고 앉아있어 전부 다. 그 얼마나 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정선 카지노에 가서 그 시골 같은 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자기 몇십억 몇백억을 날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누구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 영혼이 헤어지지 못해.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맞아 맞아. 마음을 믿을 수 있나? 하늘궁으로 와서 허경영 말을 듣고 이런 물질이 지능이 100억이라는 소리 듣고 나면 남 미워할 수 있나? 남 욕할 수 있나? 원수 만들 수 있나? 돈 1,000원짜리도 야 이건 돈이 아니라 내 감시병이구나. 이거를 잘못된 데다 닦아 쓰면은 나한테 당뇨병 주는구나. 이거를 술집 여자한테 어디 잘못 가서 닦았으면 성병을 주는구나. 콩팥 나중에 두 개나 잘라야 되는구나. 투석해야 되는구나. 하룻밤 잘못 어떤 여자하고 자면은 콩팥이 날아가 버려요. 왜? 세균이 콩팥으로 제일 먼저 올라오니까. 방광암, 신장암, 이런 거 걸려. 그게 하룻밤 외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야. 그러니까 이 비뇨기는 뭐가 밑에 잘못하면은 금세 올라와 콩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췌장이 오늘까지 말짱하다가 누구하고 한 달만 미워해버려 췌장에 암이 와. 아주 우리는 이
계산된 그 질병을 다 그 사람들에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걸 피해 가려면 어떻게 돼? 허경영 부르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